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7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 출시 소식이 이제 오전에 나왔죠. 여전히 이제 이 PBM과 협상은 이제 진행 중이다. 이런 코멘트까지 달려 있는데요. 자,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첫 번째 이제 거래일, 이 시장 흐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 이제 주말에 끝났던 미증시 흐름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거 매수를 하면서 7월 첫 번째 거래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되는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요. 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은 엔비디아 관련되는 HBM, 이제 대용량 이제 메모리 관련되는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바이오주들은 크게 또 역시 또 시장의 흐름에 중심에 서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금융 투자 중심으로 모든 이제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들만 일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증시의 어떤 주체 세력을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죠. 이 개인,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외국인은 이제 뭐이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국내 이제 가 아니면 다 이제 외국인으로 짓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렇게 많죠. 과거에 이제 증권사라고 하는 이제 금융투자, 그 다음에 이제 투신은 이제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에는 연금과 기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고 뭐 기타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연금이나 여러 연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이뭐 보험사라든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예, 기관 쪽에 이제 속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투자 주체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느냐, 동일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시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제 투자 주체들이 사고파냐에 따라서 주가가 매일매일 등락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투자 주체로 수익이 내고 있는 주체가 일단 외국이니까 외국인 동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과거에 한번 이제 뭐 시세를 주도했던 적이 있는데 거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돼 있고 과거에 이제 IT 버블이 났을 때 이제 개인이 주도하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요. 코로나 때 이제 2020년, 2021년도까지 이제 개인들이 좀 주도했던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주체별의 어떤 수급 영향들이 매일매일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4원 80전 정도가 빠져서 1312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에 비해서 코스피는 한 3배,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2600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다시 좀 회복을 했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7%로 예, 급등하는 어떤 흐름들을 지금 오전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시장 흐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요. 예, 올해 연초 어떤 대비보다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 예, 베타 계수로는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권까지 가 있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도 예, 역시 부진하죠. 예,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15만 원그 중반대가 이제 지금 단기 저항대로 돼 있는데 여기도 못 올라가고 장중에 다시 또 15만 원대 이제 그 가격 부근에서 지지 흐름들을 확인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수급일 건데요. 오전장에 프로그램 쪽에서 금요일보다 훨씬 많게도 4만 6천 주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체는 모건스탠리 쪽에서 1,000주 이상 매도를 좀 던지면서 주가 압박을 또 하고 있죠. 자, 15만 원, 16만 원, 15만 원, 14만 원일 때는 항상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로 대응하면서 저점 인식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보시게 되면 계속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 지난주 이제 후반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수급이 좀 부족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을 옆으로 4일째 이제 플랫형으로 그냥 조정을, 기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은 중요한 기사죠.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7월 이제 초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는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출시 소식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보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예, 이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을 미국에서 출시한다. 지난주에 제가 뭐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출시를 하고 이제 PBM 등재가 안 돼도 매출은 발생해요. 예. 왜냐면 공보험도 있고 꼭 PBM이 없어도 전혀 이제 뭐못 팔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인 부분을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PBM 등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PBM 등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부분의 등재에 빠지면서 예, 나머지 이제 남은 이제 두 곳의 PBM 등재도 불확실성하지 않느냐 요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주가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중심으로 대거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급락을 했죠.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출시는 되었고 그러면 이제 PBM 등재가 얼마만큼 협상력을 가지고 빠르게 좀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시장이 관심이 높은 것은 그만큼 휴미라가 이제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 1위의 품목이고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이 부분을 향후에 조금 이제 1등으로 올라서겠습니다만 휴미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뭐 급격하게 매출이 뭐 준다든지 이러기보다는 서서히 방어하면서 주는데 이 규모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는 뭐 작년도에 27조였고요. 미국에서만 24조니까 여기 10분의 1만 잡아도 한 2조대, 3조대 부분이 매출로 잡히죠. 10개 회사가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만 뭐 그냥 엠빵만 하더라도 몇천억대 어떤 매출 자체를 생각하는데 올해 이 매출이 기대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PBM 등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휴미라의 오리지널 관련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탈되면서 뭐 가기보다는 서서히 하기 때문에 초기 선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시발점이 이제 일단 PBM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고농도 형태로 이 오토 인젝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렇게 약물이 투입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필드 이제 시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약에 이제 보통 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본래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가루 형태로 있다가 냉동 보관했다가 이제 주사액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식염수 이렇게 섞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정맥주사 형태일 때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여를 또한 2시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집에서 자가로 이제 할 때는 이런 프린필드 이제 시린지라든지 이런 자동 주입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가로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출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과 이제 협의라든지 이런 급여 관련되는 뭐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이제 이 공보험도 있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보험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요. 이 가격에 이제 유플라이마 가격 이제 도매 가격 형태는 6,576.5달러. 이에 투여분 기준인데 오리지널 대비해서 한5% 할인된 가격이니까 할인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는 이제 도매 가격이니까 이제 PBM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뭐 리베이트 주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도매 가격으로는 이 고농도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리지널 대비해서 뭐5% 할인된 형태로 이제 가격 책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PBM 협상과 향후에 이제 한40% 정도의
커버하는 보험 시장에 등재되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보험, PBM이 이제 등재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플라이마의 어떤 고농도, 그 다음에 이제,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구연산염을 제거한 부분들, 이런 이제 부영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 구연산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제거를 했고, 상온에서 이제 뭐 30일 동안에, 긴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나름 이제 편의성, 안정성을 갖추면서, 경쟁력을 갖추면서 일단 출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어떤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데, PBM 협상들이 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일단 주목하고 이 부분들 좀 기다려야 되겠죠. 서정진 명예회장이 시레벨과 더불어서 두 달간 어떤 이 미국 출장이니까 7월 달, 8월 달 내에는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들을 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좀 극복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일단 들어왔죠. 지금 이제 5일선 저항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21선의 어떤 이제 도전, 결국은 이제 연봉의 시가 라인의 어떤 도전들을 얼마만큼 빠르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가면서 뭐이그 불확실성 해소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도 이제 기관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제 나오는 어떤 지점들이 6월 말부터 좀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과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이 3, 4병 관련되는 뭐 이사회계차라든지 합병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 제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하단보다는 하단을 좀 확인하면서 이 반등의 어떤 모색하는 지점의 어떤 7월 달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